안녕하십니까. 텃밭농부입니다. 예, 오늘은 9월 6일입니다. 예, 제 텃밭에 이제 가장 귀퉁이 쪽에 여기에 이제 쪽파를 그 심으려고 합니다. 여기는 이제 제 그 능쿨성 작물들을 심었던 자리죠. 여기에 맨 끝에 심는 이유는 요점 정리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4월 말까지 쪽파는 다 파내기 어렵기 때문에 봄 농사에 그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맨 귀퉁이에다 심습니다. 예, 여기는 이제 그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 심고 이쪽에는 그 60 비닐을 깔아 가지고 멀칭을 한 상태에서 한번 심어 보려고 합니다. 이제까지 저는 그 멀칭 비닐을 쓰지를 않았습니다. 그러나 그 전문적으로 그 남해안 쪽에 가면 쪽파를 재배하는 데 보면은 멀칭 비닐을 많이 씁니다.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, 대량으로 번식했을 때 이 구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이제 요점 정리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끝을 말라 있는 끝을 자르고 그리고 요 뿌리 쪽을 잘 따듬었습니다. 그래서 이걸 한 7cm 간격으로 그렇게 심어 주면 됩니다. 이렇게 뿌리 쪽이 밑으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심으면 됩니다. 요 이제 파 중간에 뿌리 부분을 밑으로 내려가게 그리고 그냥 꼭 눌려주면 됩니다. 끝이 보여도 간격은 한 7, 8cm 간격. 네. 자, 열어놓고 이제 끝이 살 묻히도록 손으로 그냥 이렇게 슬슬 이렇게 문질러 주면 돼. 이러면 다 덮어지겠죠. 예. 끝까지 이렇게 다 덮어집니다. 이렇게 싹 다 덮어졌죠. 자, 여기는 이제 멀칭 비닐을 깔아 놓은 데인데 여기는 간격을 굳이 뭐 맞출 필요 없겠죠. 예, 구멍에 하나씩 꽂으면 되니까요. 또 마찬가지로 뿌리가 밑에 쪽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꼭 이렇게 눌러 놓으면 됩니다. 자, 여기 이제 비닐 멀칭 한 자리에도 타종을 끝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물을 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
이 물을 줄 때는 이 물이 너무 강하지 않도록 아주 부드럽게 해서 주는 게 좋습니다. 강하게 하면 흙이 다져지거든요. 흙이 이제 밀가루처럼 이렇게 씻겨서 다져지기 때문에 비 오듯이 부드럽게 이렇게 주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 근래 들어서 가을 장마가 워낙 길어서 이 땅 속에 사실 수분이 좀 많죠.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될 것 같아요, 오늘은. 자, 이렇게 해서 9월 6일 날 쪽파 파종을 마쳤습니다. 감사합니다.